고속도로입니다. 고속도로인데 제한속도가 톨게이트 지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한속도는 80입니다. 블박차는 어린이 통학버스 스타리아 승합차예요. 네, 속도를 아무리 내려고 해도 110 넘을 수가 없는 차입니다.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? 고속도로에서 갑니다. 가다가 노란색 돼 있네요. 앞차 쭉 빠져가고요. 옳지, 쭉 가면 되죠. 네, 멀어져 가네요. 네, 그런데 앞차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. 아니, 거기 왜 멈춘대요? 아무것도 없는데. 빠져나가는 것,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데도 없는 것 같은데. 예, 저기서 아무것도 없어요. 뭐가 있나요? 없어요, 없어요. 왜 멈췄을까요? 왜 멈췄는지는 모른답니다. 예, 왜 멈췄는지는. 글쎄요, 뭐, 나중에 보면, 뭐, 오른쪽에 저 트럭? 뭐예요? 예, 트럭이 끼어들 것 같아서? 트럭보다 앞에 가고 있었는데? 예. 왜 멈췄는지 물어보니까, 뭐, 하여튼간, 이 트럭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, 트럭은 옆, 뒤에 가고 있네요. 아무것도 없어요, 아무것도 없어요. 예. 자, 이번 사고,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뒤에서 들이받은 블박차가 100% 잘못했습니까?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아니면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앞차가 100% 잘못입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66%가 4번. 앞차 100% 잘못. 그리고 앞차가 더 잘못이고 블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30%.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4% 뿐입니다. 그런데 경찰과 보험사는 어떻게 할까요? 무조건 안전거리라고 합니다. 아니, 안전거리도 지켜야 되지만, 그러나 이유 없는 급제동이 더 나쁠 때가 있죠. 바로 이런 경우 아닙니까? 고속도로에서. 따라서 잘 갈, 그게 뭐가 있어서 멈췄으면 이유가 있는 급제동이죠. 근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완전 뒤쳐 골탕 먹이는 거죠. 골탕 먹은 풀박차와 골탕 먹인 앞차. 누가 더 잘못입니까? 아니, 고속도로 뻥 뚫린 데서 이유 없이 뒤차 기분 나빴어요? 왜 그랬어요? 왜? 앞차의 잘못이 더 커야 옳겠죠. 서 있는 차는 미리 보고 속도를 줄여서 피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잘 가는 차 갑자기 벽 급제동하면은 앞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. 마음은 저렇게 멈추면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냐. 그래서 앞차 100%가 쉽지만, 그러나 그래도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있으니까 더 여유를 뒀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블박차 잘못 한 20%, 많으면 30% 보고 싶습니다. 앞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.